안녕하십니까. 제2의 중동보물 계기로 아랍에미리트의 젊은이들의 목숨을 팔아 전라 부자가 되었습니다. 만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별세라고 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를 전라 좀먹는 좀 많이 명박이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법정스님의 책 무소유가 좋아서 자주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무소유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다스라는 회사를 남의 이름으로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전라 비건합니다. 다스라는 회사의 족같은 전직 직원들이 명박이가 실제 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전라 강국하게 민족시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감옥을 하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만 들어가겠습니까? 모두 데리고 가겠습니다. 너 이름이 뭐지? 어머니를 생각하면 멀리는 오직 돈을 생각하는 여러분의 미친듯이 분을 제끼 명박이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권력자가 아니라 전라 사기꾼이 되고자 했던 명박이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삼성 회장을 보면서 요즘 저는 족같은 그 자리 내가 대신에 들어가 참고 견디면서 보낼 수 있겠느냐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제 처지가 전라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삼성 회장을 초청하여서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머리 숙여 사죄합니다. 회사에게는 상관없이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말씀드리기 송급스럽지만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의 대가를 바라고 지원을 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임직원들이 모자라다고 꾸짖을 채찍질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너 이름이 뭐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정말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미친듯이 군을 제끼 뭐라고 질책을 하셔도 제가 뭐 변명할 게 없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이런 부분 더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실망입니다. 너는 누구냐? 제가 MB 아파트입니다.